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고 장속을 가꾸다 보면 완전 행복해. 내 이름은 피비오야. 국내 최초 장 맞춤형 유산균 천랩 바이오틱스 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천랩 헬스케어에서 PBO 목소리 연기를 맡은 최강희입니다. 한국인의 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P형, B형, O형. 저는 P형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에요. PBO. 홀푸드나 식이섬유를 좋아하고 건강한 장을 위해서 저 초록 귀요미를 꼭 끌어안고 다니는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느긋한 캐릭터예요. 오늘 이거 보면서 진짜 그 장속 여행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 PBO 캐릭터가 느긋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약간 목소리 톤이 저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구형 식습관 때문에 유해균의 힘이 세져서 그래요. 내가 쫓아줄게요. 오호! B형 주인님을 위한 선물 도착! 내 이름은 로이야. 국내 최초 장 맞춤형 유산균 천랩 바이오틱스 B! 안녕하세요. 천랩 헬스케어 미생물 캐릭터 3총사 중 로이 목소리 더빙을 맡은 강균성입니다. 로이는 B형 유형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인데요.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고 또 서구형 식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로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소세지를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소세지!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로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였어요. 그리고 로이가 저랑 또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호기심이 많고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물론 예, 이 배를 닮진 않았습니다. 그 세 캐릭터 중에서 저는 로이가 가장 귀엽더라고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짱이 척박할수록 나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 에이 듣고 있어? 잘 들어. 난 콜리님이시다. 국내 최초 장 맞춤형 유산균 천랩 바이오틱스 오. 안녕하세요. 천랩 헬스케어의 미생물 캐릭터 3총사 그 중에 콜리 역할에 더빙을 하게 된 양동근입니다. 장 트러블이 많은 O형 유형의 그 장 속에 있는 대장균. 필 대장균 그 콜리의 역할을 오늘 연기했습니다. 아, 걷잡을 수 없는 얘가 아주 민감한 저도 제 유형이 O형 유형인가 봐요. 한국인 중에 31%가 O형 유형의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뭐 불규칙한 식단은 물론이고 첨가물 많이 들어간 그냥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거가 일반적이죠. 저도 이제 한 장 하는데 빨리 천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저와 같은 장을 가지고 계신 분 일단 PBO 앱을 얼른 빨리 다운. 나도 지금 앱을 깔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앱스토어에서 PBO 앱을 다운받아 당신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건강하게 천랩 닥터의 분석 및 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라고.